역사문화도시 천안에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충렬사 및 생가지 복원을 위한 천안과 충무공 김시민 장군 학술 세미나가 천안 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충무공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이번 학술 세미나는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충청남도 기념물 제166호 김시민 장군 유허지에 대한 중요성과 활용방안 및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는데요. 학계, 사회 전문가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 강연, 토론 등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천안시는 천안 출신 김시민 장군의 위업을 기리고 숭고한 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김시민 장군의 업적이 재조명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